아산 소아마을에는 사흘 이내에서 한국으로 귀국해 노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힘겹게 한국 생활에 적응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생들이 이들을 위해 따뜻한 봉사와 재능 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연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들이 학생들 앞에서 혈압과 혈당 검사를 해봅니다. 물리치료실에선 근력 측정을 하고 뭉쳐진 근육도 풀어봅니다. 학생들은 스트레칭과 운동 치료법도 상세히 알려줍니다. 모르고 살다가 지금 오늘 이렇게 와서 이렇게 다 검사해 보니까 제 몸을 어떤 상태인지, 예, 그러니까 마음이 기분이 좋습니다. 호서대 간호학과와 물리치료학과, 항공서비스학과 등 7개 학과 학생 40여 명이 아산 소아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사할린 교포들을 초청해 의료봉사와 재능 기부 활동을 펼쳤습니다. 장수 사진도 촬영해주고 학교에서 직접 개발한 노인용 게임도 같이 하며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처음에 와서는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지금은 적응이 돼가지고 한국 생활이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호서대학교 학생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치료해 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학생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사할린 교포분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분들을 이제 초청해서 그분들에게 저희가 배웠던 걸 토대로 봉사활동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현재 아산 지역에 거주하는 사할린 교포는 모두 86명으로 이들은 10년 전인 지난 2008년 영주 귀국해 소아마을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TJB 연규양입니다.